이렇게 남자가 많은 곳에 좀 오랜만에 와가지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30만 운동 유튜버 피플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체지방률이 저는 무조건 22만. 저는 무조건 20 이상으로 생각을 했는데 체중 대비 관리를 안 보이는 곳에서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회 경험이 있으신가요? 22, 23살 때한번 나가봤어요. 그때 어떤 종목에 나가셨죠? 그 머슬매니아 피지컬에 나갔다가 아, 여기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냥 해외로 바로 나갔죠. 가장 극한이었을 때가 언제죠?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극한이었을 때. 지금이요. 지금. 지금 폐업 중이라, 지금, 금손실 말고 지금 금전손실 때문에 좀 힘든 상황입니다. 아, 이게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게 저는 일단 체중 감량입니다. 사실 체중 감량을 지금 못해도 20kg 이상은 저는 감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규모가 큰 채널이시고, 만약에 이제 11월 달에 몸을 만들지 못했을 때 오는 후폭풍도 장난 아닐 거란 말이죠. 3,000명이라는 관중이 전례에 없던 정도의 수준에서 관객일 텐데. 관객이 3,000명이에요? 저희끼리 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전화해보기도 될수 있지 않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또 운동을 하면서 심적으로 여유가 없으면은 이게 다이어트 할때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회사로 운영하고 있고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 뭐 급여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한 엄청 스트레스가 많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좋게 끝나면 또 전화해보곤 될 수는 될수 있어요. 근데 있지, 될안수 있지. 될까 봐 저는 지금. 그치. 네, 유튜브랑 뭐 각종 여기저기서 뭐 운동 유튜버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육아 유튜버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이래원이랍니다. 키가 170이 안 되시는데 근육량이 지금 보시면 이력이 또 화려해요. 그러니까 더 스트롱맨 시즌 1에 준우승을 했고요. 스트롱맨이면 와, 제가 여기 나왔던 형님들 다 아는데 그 형님들 기본 다 130kg, 140kg 나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서 준우승했다? 와, 이거는 이분이 갖고 진짜. 있는 스트렝스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디빌딩을 그래도 출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데 뭐 기본 그 포즈 한번 볼수 있을까요? 보디빌딩 포즈. 네. 오. 와. 근데 메스 확실히 이런 이 정도인데도 이렇게 좋네요.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면 레원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진짜 이 짬이 구력이 있어요. 잘만 빼기만 한다면 충분한데,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게 극한으로 뺀 적이 없어. 반갑습니다. 이번에 블랙컴백에서 제 가치를 많이 높여서 방송에 출연하게 된 격투기 선수이자 지도자 생활하고 있는 옐로우 몽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그 자차로 오셨나요? 대중교통으로 오셨나요? 자차로 왔습니다. 만약에 대중교통으로 오신 거였으면 그냥 무조건 제가 그 와일드카드를 써서라도 무조건 제가 뽑았거든요. 일단 자차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사실 생각해보고요. 격투기 선수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런 보디빌딩에 대한 관심이나 이해도는 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군대 의경에 나왔을 때그 의경에서 의경들 이제 기준으로 이제 한번 시합을 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번 정말 열심히 훈련을 한번 해봐서 너무 운이 좋게도 1등에 입상을 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지식은 많이 없었지만 그냥 뭐 딥스하면 뭐 하루에 뭐 300개씩 푸시업 한 마리에 1,000개씩 이렇게 올드한 느낌으로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어쨌든 시합 때 사진 몸만 보면 굉장히 좋거든요. 몸이 되게 좋아요. 원래 11월, 4월, 6월 이렇게 해서 시합이 블랙컴백에서 격투기 시합이 이제 원하면 나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합들을 이번 쇼미더바디가 이제 합격을 하게 된다면 그 시합들을 다 뒤로 젖혀두고 무조건 쇼미더바디에 제 모든 걸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미스터 149에서 1등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격투기의 챔피언이 되는 것보다 바디빌딩의 챔피언이 되는 게더 빠를 것 같다. 이 자신감 너무 좋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이제 묻고 싶은 게 이제 MMA 같은 너무 지독하게 훈련이 힘든 그런 스포츠를 하시다가 보디빌딩이라는 걸 아직은 잘 모르시는 관점에서 보디빌딩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보디빌딩이라는 운동이 굉장히 힘들고 모든 운동이 힘든 건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운동이 가장 힘들다라는 저는 생각으로 늘 운동을 하기 때문에 모든 걸 쏟을 자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좀 포즈 같은 거좀볼수 있을까요? 굉장히 까먹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싸움 근육 그런 느낌 있네요.
149. 약간 1900년대 바디빌딩 보는 것 같아. 그렇지, 옛날에 유진 샌도우 막 알지? 포징 없을 때. 오 라인업까지. 와, 저는 이분이 끼가 있는 거는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예. 우선 스타성은 이분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분은. 네, 이분은 대회를 출전을 나와야 됩니다. 마이크 챈들러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See you at the top.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날 어차피 우리 이제 맞으면 팬들이 오잖아. 맞아요. 정말 이런 요소들을, 엔터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게 너무 근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지. 너무 너무 재밌어. 유진 샌도우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샌도우 트로피. 맞아, 그러니까 그 아놀드 대백과 옛날 그 책에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 안녕하세요. 아모띠 채널 운영하고 있는 아모띠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체지방 역시 한 자리네요. 체중이 보기보다 많이 나가시. 체중 많이 나가. 많이 하는데 체지방률은 아직도 한 자리고. 네. 왜 마랑이 살짝 경계하고 있는지 약간 좀 리스트에 있다는 거죠. 근육 골격근량도 지금 45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태고. 근데 이제 첫 대회에 뭐 그 클래식 피지크 종목의 그랑프리를 합니다. 와, 네. 첫 대회인데. 네, 클래식 피지크 그랑프리를 했는데. 예. 혹시 그 상의 탈이랑 포즈 한번 보일 수 있나요? 네. 와. 꼬꾼이다. 와, 네, 다리 하체도 올린 다음에 그 바이셉스 네, 75까지 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와, 야 하체가 너무 좋은데? 진짜. 네, 바이셉스, 프론트 바이셉스. 와, 와, 이쁘다. 와, 다리도 너무 좋고 시합 체중을 더 올려서 나와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와, 사이드 체스트. 네. 와, 다리가. 걸어 나오네. 와, 컨디션. 백. 너무 좋은데? 와, 때리들 다 다리가 너무 좋아서 깜짝 놀랐어요. 자, 일단 너무 일단 기대가 됩니다. 뭐 최종적으로 선발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뭐 모르겠지만, 자 마지막으로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된다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처음 이제 대회를 나가봤는데 그때 나가보고 이게 재미를 한번 느껴가지고 이번에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진해에서 운동하고 있는 정성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체중 74kg에 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체지방률이 체지방률이 지금 높네요. 좀 높아요. 네. 체중 높고 골격근량은 그냥 표준 정도 수준이고. 골격근량이 표준에 머무르면은 절대로 몸이 나올 수 없거든요. 본인 신장보다 월등히 많은 골격근량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보디빌딩을 한 지는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제대로 하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한 두 달, 세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뻔히 어떻게 보면 진짜 기라성 같은 내가 좋아하시는 분들, 존경하는 분들, 내가 영상을 보면서 운동하셨던 분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내까지 게 감히 그분들하고 비빈다는 게 말이 되나?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체지방 20% 넘는 돼지인데 운동도 사실 뭐 맨몸 운동 젊었을 때, 그때 군대 있을 때 빼고는 뭐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근데 그 도전이란 게 항상 뭐 항상 좋은 결과는 얻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는 순간만큼은 어제와는 다른 삶이 펼쳐지더라고요. 지금 같이 하고 있다는 그 스승님, 그 분은 이제 보디빌딩 시합을 나가시는? 나간 적은 없으신데 아마 올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분과 예. 함께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분과 함께 준비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아직 그 지원 안 하셨는데 그냥 준비를 같이 하게 돼. 예. 정말로 출전이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따른 각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살면서 진짜 목숨 걸고 해본 적이 몇 번 없었는데 그래도 한번 배웠었거든요.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만약에 기회를 주신다면. 목숨을 한 번 더 걸게 되는 프로그램이 이 대회가 될 것 같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선 이제 인바디 보고 한번 결과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현재 체중이 지금 요 정도 체중에. 네. 아, 체지방률이 오늘 참가자 중에서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 현재까지는 거의 높은. 그 유도 대회 금메달을 많이 적어 놓으셨는데 지금 바디빌딩 대회에서 유도 금메달을 어필을 한다. 저는 1등 아니면은 꼴등이다. 그 2022년 MPC 내추럴 서울 출전하셨는데 이때 꼴등하셨나요? 아, 네. 사복을 입고 있긴 하지만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바이셉스나 어떤 뭐 보디빌딩 포즈를 한번 보고 싶은데. 완전 포즈 잘 잡으시네. 포즈 좋은데요? 백. 마지막 백만 볼게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회 출전을 하시게 된다면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몸만이 아니라 정신력도 좋아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도 저도 그런 기회가 다시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조건 제가 1등을 해서 이 마랑님의 이 자신감 있는 모습을 한번 제가 한번 꺾어주겠다.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